아파트 곳곳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창가에선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9층에서 시작된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한 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25일에도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대피하던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 건수는 모두 8,200여 건. 인명피해는 대피를 하던 중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에만 434명으로 아파트 화재 피해자 10명 가운데 4명은 대피를 하다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대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입문으로 연기가 들어오면 섣불리 문을 열기보다는 베란다나 대피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났을 때 집 밖이 안전할지 집안이 나을지 상황을 살펴보고 대처하라며 무조건 대피하라던 최근 지침을 바꿨습니다. 먼저 내 집에서 불이 났는데 문 쪽으로 번지지 않아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불이 더 번지지 않게 현관문은 꼭 닫고 나와야 합니다. 불이 났을 때 현관문을 열어두면 불뚝 효과로 연기와 화염이 급속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밖으로 이동이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이나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하고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TBS 지혜롬입니다.